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 그레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레치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그레치 하네요. 네. 정말 그레치는 일단 디자인에서부터 눈을 확 사로잡고 들어가는 그 그레치만의 어떤 고유한 아우라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딱 오자마자 기타가 이렇게 거치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레치 온 날에는 뭔가 일단 꽉 차 있어 뭔가. 네, 그렇습니다. 그레치 기타 중에서도 좀 독특한 색감을 자랑하는 기타 오늘 갖고 왔는데요. 네. 그레치 기타 또 오랜만에 등장했으니까 또 기타 100을 참조해서 그레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83년 미국 뉴욕에서 독일 이주민 프레드리 그레치가 설립한 그레치는 미국에 있는 그 유수의 악기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처음엔 이제 벤조, 드럼, 탬버린 이런 것들을 원래 만들다가 이제 그 1세대 프리드리 그레치의 사망 후 아들 프레드가 이제 기타 제조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회사의 명운을 쏟으면서 기타 및 드럼 전문 제조사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챗 애트킨스, 조지 해리슨, 브라이언 세처 등 진짜 정말 굴지 뮤지션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 특이한 기타의 어떤 그 세계관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갔고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일화로 그 펜더의 브로드캐스터와 네, 싸워가지고 네, 승소를 했었던 네. 유명한 그레치의 드럼 브로드캐스터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노캐스터가 나오게 된 거죠. 몇 번 얘기해갖고 이제 여러분들 그레치 얘기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그 얘기가 떠오르실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레치의 라인업에 이제 프로페셔널 컬렉션, 일렉트로매틱 컬렉션, US 컬렉션, 커스텀 컬렉션 이렇게 세 가지 컬렉션으로 나뉘는데 요게 이제 재팬, 코리아, USA 이런 식으로 네, 생산국이 네, 나눠지거든요. 요거는 그중에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 일렉트로매틱 제품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일렉트로매틱 제품은 이제 그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에 비해서 약 한 2분의 1에서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 가격까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맞아요. 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는 조금 비싼 제품이에요. 네. 이게 지금 요 모델이 G5420 TG 모델이 이게 149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 100만원대 중반이면 이 일렉트로매틱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중에서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아이바네즈 할 때 아이크라프트 얘기하는 예. 인도네시아 모델 중에 100만원대 중후반 가는 모델들 예. 있잖아요. 그거처럼 조금 그 중에서는 비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K크라프트. 네, 지금 요거가 그 일렉트로매틱의 대표 모델 중에 하나였던 G5422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더블 커터웨이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일단 2019년 신모델인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모델이에요. 네. 근데 요거 이제 기본적인 일렉트로매틱 모델들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고는 있으나 네. 아직까지 정규 모델로 편성되지는 않은 그런 모델입니다. 앞으로 향후 반응에 따라서 이제 정규 모델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기대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 컬러가 캐딜락 그린이라고 해서 상당히 독특한 색감을 가지고 있죠. 캐딜락 그린, 그레치는 캐딜락, 팬더는 포드 트럭, 깁스는 조금 고급스럽겠죠. 깁스는 무슨 저 세단형 뭐 이런 네. 그런 차량 잘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캐딜락 그린. 캐딜락 그린.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이런 그린 색상 칠해져 있으면 약간 챗 애트킨스 네, 그런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죠. 6120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그레치랑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똑같다. 그렇습니다. 여기 인레이만 조금 다르고요. 저는 이 색감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레치에서 막 색상 막 노랗고 빨갛고 하려면 이제 브라이언 세처 생각나고요. 네, 네, 그렇지. G5420 TG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캐딜락 그린 모델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14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 106.5cm, 무게 3.36kg. 두께는 이제 아치가 살짝 있긴 있는데 위에서 조감으로 재기가 어려워서 그냥 옆면만 쟀을 때 70mm 나오고 아치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앞옆, 앞뒤로. 3mm 정도 튀어나온 네. 것 같아요. 2-3mm 고개 좀 제의가 힘들어서 예. 옆면만 쟀고요. 9플랫 뒷둘레, 이게 12플랫을 잴 수가 없어요. 9플랫 뒷둘레가 76mm로 뭐 측정이 되고요. 탑은 아치드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탑입니다. 네. 바디는 5플라이 메이플 바디고요. 그 다음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는 스탠다드 U쉐입 넥이고 헤드머신은 너무 후랄로우네요. 그렇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오픈백 헤드머신을 보실 수가 있고 네. 아주 패그가 작은 네. 귀여운 그런 느낌의 네. 헤드머신 보고 계십니다. 너트너비는 42.86mm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유는 305mm 반지름 12인치,
스케일 길이는 625mm 24.6인치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고 픽업은 기존에 아까 그 기타백에서 보여드렸던 5422 모델과 동일하게 블랙탑 필터트론 픽업이 필터트론이죠.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넥 픽업 볼륨 1, 2가 있고요. 넥 픽업, 브릿지 픽업이 따로 구동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마스터 네. 볼륨, 마스터 톤 그렇습니다. 독특하게 하나가 툭 따로 떨어져 이게 있는 볼륨, 이게 볼륨 3위의 픽업 셀렉트 위쪽에 달려있고요. 이게 밑에 네. 브릿지는 어저스터매틱 로즈우드 베이스 빅스비 B60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줄 갈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랩어라운드 형태의 브릿지를 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네, 정말 그레치만의 세계관이 물씬 돋보이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자, 이제 프론트 픽업 볼륨이 이거고요. 리어 픽업은 볼륨이 이거고 요게 마스터 톤이고요. 이게 마스터 볼륨이에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커스텀 USA 커스텀이랑 그런 거에 비해서 이쪽이 오히려 더 범용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일렉트로매틱이 훨씬 높은데요. 네. 톤이 여기저기 쓸모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상위 모델로 갈수록 좀 많이 약해지죠 느낌이. 좋아요. 이 풍성한 따뜻함. 어우, 프라노 사운드. 어우, 마샬에 또 잘 어울릴까요? 마샬. 범용성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느낌이 그나마 네. 그 그레치 라인 중에서는 그나마 확보하고 있는 일렉트로매틱 사운드 들어보셨고요. 개인 톤 들어볼게요. 레드락을 한번 야, 좋다. 마샬 그냥 게인이죠. 마샬 게인 8인데 좀 줄일게요. 한 7 네, 정도. 7. 어우, 막 하울링이 막 나. 개인은 확실히 저기 팬들 레드락스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앰프 자체 하이 게인으로 표현할 사운드는 아니죠.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독특한 느낌의 반주에 얹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기타 좋습니다. 그레치의 프랄로 부담스러운을 뜻한데 은근히 쳐보면은 여기저기 쓸 때가 많은 그런 사운드. 네. 정말 완벽한 비범용성의 네. 외관을 하고 나름대로 꽤나 이것저것 네,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런 기타. 네, 그레치는 뭐랄까 그냥 뭐 사운드의 활용도를 떠나서 그냥 한 대 갖고 네. 있으면은 그냥 든든하죠. 네. 보고만 있어도 기분 네, 좋은 기타.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캐디락 컬러의 굉장히 네. 집에 또, 그냥 있기만 해도 그냥 네. 들어갈 때마다 그냥 마음 훈훈해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네,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기타. G5420 TG 모델 같이 네. 보셨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403화의 RG5220M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미아 고문관 트레이님이 역시 오랜만에 코일탭 스플릿 기능이 나오는 기타가 나오니 딱 짚어주시네요. 깁슨을 통해 코일탭과 코일 스플릿을 구분하게 됐는데 사실 코일 스플릿을 대부분 코일탭이라고 표기해왔죠. 네, 뭐 워낙에 섞여있었죠 그 두 개가. 네. 해외 포럼에서도 난해한 반응들이었다고 하니 스펙으로 구분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 애초에 그 똑바로 나올 때부터 그거를 나눠서 이제 브랜드에서 표기를 이렇게 따로 했으면은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거를 뭐 받아들이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막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오해 소지가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스펙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아 고문관 트레이닝 참고로 보내드릴게요. 겨울에 사는데 배우고 있다니. 아, 뭐 더, 점점 더 몰려서 점점 예, 갈수록 네, 전입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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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래, 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예? 그래 네. 쳐! 쳐, 이거 쳐? 네, 알겠습니다. 이뻐서 이건 뭐 하나씩 갖고 있어야지. 캐딜락의 정규 입성 그린라이트 이렇게 드리도록 그린라이트.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규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는 뭐 가끔하나 분명히 저게 있는 거죠? 가성비가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활용도가 아, 충분히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 기타가 그레치가 막 좀 뭐가 이렇게 덜렁덜렁하거든요. 이렇게 막 뭐가 움직여요. 근데 얘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뭐가 움직여요. 네, 막 뭐가 움직여요 갑자기. 네, 점수 9.8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이 의외로 높은 점수를 주셔서 네, 잘 만들어서 좋아요. 이렇게 덜렁거리지도 않고 뭐 좋아요. 네, 만듦새가 좋은 메이드 인 네. 코리아 제품이었고요. 특히 색깔이 뭐 색깔 캐디락을 이제 정말 많이 되네요. 8이나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네, 색깔 때문에 디자인이 이게. 확실히 네. 예뻐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이 크기와 어떤 이 피지컬에 있어서는 그레치 밀리지 않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네, 에피폰입니다. 네. 뭐 머리로만 싸우면은 박치기 싸움하면은 뭐 그레치보다 더 위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미친 듯이 큰 헤드를 자랑하는 네. 에피폰. 역시 가성비 하면 또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예. 하나였죠. 에피폰의 오랜만에 DC 프로 진짜 싸네요. 네, 64만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스탠다드죠. 네, 스탠다드 라이프 50만원 여전히 가성비는 여전히 뭐 에피폰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에피폰 모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레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